이글스 밖 목격담은 진짜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게 누가 찍었지? 아니 택시 아저씨가 이글스 파크 가주세요 하니까 야구장 가달래 해야지 이글스 파크라면 모르지 막 도착해서 계산하고 차에서 내렸는데 트렁크 안 열어주고 가는 거예요 아저씨가 제가 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트렁크 탁탁탁 치니까 열어줬어 그러고 딱 꺼내서 뒤에 돌아봤는데 팬들이 있었어요 님들 저 휴가예요 아니 휴가인데 누가 막을 건데 나 휴가인데 모닝이랑 많이 친해지고 나좀 좋아하는 것 같아. 사진을 좀 찍긴 했는데 아 이거 보여줘야 하나? 이게 4개월 정도 된 말티푸 최모닝입니다. 물자국 물 마시고 왔거든요. 아 아무것도 모르는 척. 하는 눈빛 많이 컸죠. 동영상은 동영상 있나? 동영상 없을걸요? 찍었나 내가? 나안 돼. 나못 올라와. 안 돼. 올라오고 싶어가지고 남상인데요 약간 저러고 올려줬음 근데 아빠가 예전에 올려줬다가 침대에 오줌 쌌다고 해서 좀 무서웠는데 그래서 한 5분 간격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했습니다 이제 경기가 끝난 지 거의 2주가 지나네 잘 지내셨나요? 제가 경기 그때 끝나고 세상과 단절을 한 1, 2주 했더니 롤이 그 약간 어색하더라고 진짜 숨어 살았잖아요. 옛날에는 약간 정면 승부도 좀 하고 했는데 일단 도망가고 뭐 해야지 막 하면서 집에 있었다가 진짜 야구 보고 좀 리프레시 돼서 그때부터 좀 기운이 났던 것 같아요. 이글스 파크 목격담은 진짜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게 누가 찍었지? 제가 창원에서 그 경기장 간 거라서 쉬다가 택시에서 내려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프론트한테 전화했는데 그게 찍혔네요. 아니 택시 아저씨가 대전역에서 택시 타고 아저씨한테 이글스 파크 가주세요 하니까 야구장 가달래 해야지 이글스 파크라면 모르지 막 그러시고 도착해서 제가 캐리어를 트렁크에 넣었었는데 도착해서 계산하고 차에서 내렸는데 트렁크 안 열어주고 가는 거예요 아저씨가 그래서 제가 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트렁크 탁탁탁 치니까 열어줬어요. 그러고 딱 꺼내서 뒤에 돌아봤는데 팬들이 있었어요. 아니 어쨌든 근데 진짜 야구 팬 됐습니다. 티빙 결제 5,500원 결제해가지고 야구 보는 중.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. 그 규칙을 어릴 때 살짝 알았는데 다 까먹었는데 다시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한화 응원가가 재밌더라고요. 제가 사실 어제 한화 경기를 봤는데 그 휴대폰으로 아 어제. 어제 보다가 아 NC 거좀 봐볼까 하고 NC 거좀 보다가 NC 틀자마자 득점 해버리던데요. 닭꼬치가 뭐예요? 아니 그거 근데 저는 한번더 물어봤어요. 이거 이름을 닭꼬치로 해드릴까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. 설 이름이 닭꼬치는 아니겠지 하고 물어봤는데 아네 해주세요 해서 한 건데 나는. 아 저는 당연히 물어봤죠. 근데 환중이가 처음에 그렇게 썼다고. 아니 왕호 형 시구 폼이 진짜 안 나던데 그래도 캐치볼 몇 시간은 좀 하고 올줄 알았는데 아예 근데 저 진짜 하나 배웠습니다 응원하는 입장의 그 팬의 마음을 이번 기회로 정확하게 이제 알았어 그 어느 팀을 응원한다는 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알았어 아 진짜 몰입도 장난 아니던데요 아니 저는 하나 이글스에 관심이 솔직히 아예 없었는데 한번 현장에 간 그걸로 극호감 호감 100스택 쌓아서 그날 진짜 열심히 응원했는데 그리고 어제도 경기 보면서 하나 이글스 중간에 그롤 보면서 중간에 끄고 하나요? 아다 하는구나 아나아 내가 너무 끈기가 없는 줄 알았어 난 계속 실점하길래 아 이건 안 되겠다고 나갔는데 근데 그러다가 한 30분 있다가 다시 그리고 역전했나? 점수 좀 땄나? 하고 들어가는데
야구 가장 기억에 남는 응원가? 페라자랑 노시환이랑 김태현. 노시 환상적으로라길래 저게 뭐지 했는데 사람 이름이었더라고요. 노시아님이 롤 좋아하신 것 같던데요? 경기 전에 찾아오셔서 막 인사해주시고 그러셨어. 약간 NC 응원할지 한화 응원할지 솔직히 내적 갈등 좀 있는데 한화로 입문을 해서 한화가 조금 그래도 좀더 애정이 가긴 하는데 아 근데 결국엔 아 NC가 근데 잘하던데 2등이던데 둘다 응원하라고? 둘다 응원하는 게 뭐야? 여기 혹시 두팀 응원하시는 롤두팀 응원하시는 팬분들 없겠죠? 설마 시험 4일 남았다고요? 3일부터 하자 하루씩 근데 이미 여기서 그 질문하고 있는 게... 와 독서실에서 방송 보고 계시다고요? 고생하시네요. 레스비 한캔 사주고 싶네.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레스비 한캔딱 놔두고. 뭐야 누구야? 아무튼 저는 휴가 그렇게 잘 지냈고요. 나머지 휴가 잘 쉬다가 다시 오겠습니다. 스프링은 좀 아쉽게 됐지만 제가 근데 진짜 놀라지 마세요. 제가 문제점을 찾아버렸어요. 서머 때는 뭘더 보강해서 해야 할지 이제 알았어.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시험 잘 보시고 출근 잘 하시고 빵.